지금 앞머리를 이렇게 좀 기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그 컨셉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앞머리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한번 내려볼까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계속 앞머리를 혼자 잘라왔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길렀던 상태인데 이 앞머리 있으면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던 상태인데 한번 제가 다시 이렇게 앞머리를 셀프로 자르고 고데기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앞머리를 내리기 전에 앞머리 내릴 만큼의 양을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꼬리빗으로 네, 이렇게 저는 원래 머리 숱이 많이 없기도 하고 숱이 많은 앞머리는 잘 안 어울려서 사실 이 제가 지금 만드는 게 앞머리라 하기보다 애교머리라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내리고 다니질 않아서 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다녀서 전에 이렇게 잘라놨던 게 조금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 앞머리랑 이 옆머리랑 섞이면 안 되니까 섹션을 조금 나눠줄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고데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가르마가 갈라져 있어서 이거를 조금 없애주려고요. 뿌리 쪽에 사실 어느 정도 젖은 머리에서 잘라야 머리가 더 일정하게 잘리기 때문에 살짝만 말린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죠. 얘를 이렇게 모아서 잡고 저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길게 잘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잡고 이 엄지손가락 모양대로 이렇게 둥글게 먼저 잘라줄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실패 없이 잘리더라고요. 잘랐다. 이제 여기서 머리를 한번 말릴게요. 말리고 나면은 머리가 어떻게 잘렸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말렸을 때 길이도 대충 티가 나기도 하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다듬어줄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위를 세워서 조금 삐뚤빼뚤한 부분을 살짝씩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둥근? 살짝 라운드 형태의 앞머리를 만들려 하거든요. 그래야 좀 고데기 했을 때 예쁜 것 같아서 삼지창을 한번 나눠주고 이렇게 삼지창을 나눠서 가운데를 살짝 좀 더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머리를. 잘 잘린 것 같나요? 지금 이렇게 잘린 거 보면은 나름 라운드로 이렇게 잘 잘렸거든요. 한 번 반을 갈라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뭐 나름 잘 자른 것 같아요. 이제 고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앞머리가 안 어울려가지고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머리를 반으로 갈라서 여기 옆에를 고데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고데기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데기를 켜주고 고데기는 160에서 180 사이 정도로 놓고 저는 보다나 판고데기를 항상 사용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 뿌리를 죽여놨으니까 다시 옆으로 이렇게 넘겨줄게. 오늘 좀 앞머리 양을 많이 키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말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넘겨준 다음에 양이 좀 앞머리 양이 많은데? 있네? 다른 게? 진짜 머리 넘기는 게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도 민망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생각보다 머리 양이 많아서 당황스러워요. 다시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말아주면서 식힐 때 좀 이렇게 해서 식혀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이 모양대로 조금 잡히거든요. 또 조금만 더 제가 약간 설명을 잘 못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간 바람개비 모양으로 잡히는 거 보이세요? 이제 이 중간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물결 모양으로 변했죠? 근데 여기 끝에가 항상 뻗친단 말이에요. 조금 웃기잖아요. 이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죽여주면 이런 물결 옆머리가 완성이 돼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 머리숱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앞머리숱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옆에 머리에 살짝 끼워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맨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부가적인 건 자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겟레디 찍을 때 다시 한번 이 앞머리 방법을 보여드릴게요.